이 김건희가요, 윤석열도 안 한 짓을 했잖아요. 왼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오른손에는 직원이 써준 거로 보이는 표창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조민양을 조롱하는 그 무속인 김건희 집단의 경고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욕지대로? 내가 직구랑 가만 안 둔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원래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검찰 비판하니까 우리가 구속시켜버렸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거 그냥 정경수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형이만 좀 넘어갔나? 유튜브들이 이를 키웠다. 검게 알아서 길 거다.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선배들이 알아서 이거예요. 김건희 수사는 현수막건 시민들 압수까지 당했죠? 유시민 기소당했죠? 서울에서 우리 1억 김건희 소송당했죠? 이 돈 안 주고 하니까 뭐 뮤트 나온다. 돈 주고 해야지. 이 성매매까지 부추기는 이런 여자. 뮤트 터지고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예,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최고 악질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짓을 하는 게 김건희인데 지금 앞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우리가 뛰어넣어야 되는 네. 전략도 필요하다. 내 이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화제가 된 기자견이 이거죠. 예, 예. 김건희를 수사하라. 수사는 신용하지 말고 직접 희대 범죄자 소환해서 구속 엄벌하라. 아크로비스트 앞에서 기자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뭐 여러 진보 유튜브가 생중계했고요. 그 다음에 오마이티비 생중계했는데 오마이티비하고 서울의 소리 오마이티비에서만 50만 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예, 예. 서울에서도 많이 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유시민 재단 이사장은 1년형 기소당하고 조국 전 장관과 정경 교수와 조민양은 엄청난 순환과 숨을 나가고 네. 모든 학교에서 지금 취소되는 일이 있고 이거 그 무속인 김건희 집단의 경고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욕지대로? 곧 있으면 내가 직구랑 가만 안 둔다. 원래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검찰 비판하니까 우리가 구속시켜버렸다. 유튜브들이 이를 키웠다. 검게 알아서 길 거다. 우리 현수막 김건희 수사는 현수막건 시민들 압수까지 당했죠? 유시민 기소당했죠? 서울에서 우리 1억 김건희 소송당했죠? 저 비록 안 진 걸 미약한 존재지만 나경원한테 1억 소송당했죠? 이게 지금 다 대선 전후에서 이런 일이 1년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희대의 범죄자 사기꾼 집단인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씨 이건 비리 의혹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탈세 차명보 유혹 그다음에 김건희 교육 사기 경력 사기 이것들은 대부분 지금 사실로 밝혀졌어요. 네. 근데 수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크로비스타 갔잖아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불공정하게 시작한다는 이제 상징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윤석열 찍거나 보수적인 국민들까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왜 김건희 정권이냐? 이 김건희가요. 윤석열도 안 한 짓을 했잖아요. 왼손에는 텀블러를 들고 오른손에는 직원이 써준 거로 보이는 표창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조민양을 조롱하는 조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번에 경찰 탐지견으로 이미지를 조작했는데 그건 실패했잖아요. 만져서는 안 되는 경찰 탐지견을 만지고 인위적으로 연출한 사진을 찍어서 언론사에 배포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조작이다 연출이다라는 네. 비난이 있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로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친환경을 일종의 대세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뭐 동물권 놀렸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히 조국과 조국 가족들을 조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게 김건희 정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도 못하는 짓을 김건희 씨가 저지로 다녀 탐지견을 만지고 그것을 벌써부터 자기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그 젊은 직원들이 찍어서 독자 제공이라는 형식으로 연합뉴스 제공했더니 200개나 되는 언론이 연합뉴스 제공이라고 독자 제공이 아니라 마치 그런 연합뉴스가 정상적으로 찍은 것처럼 보잖아요. 그런 짓을 했고요. 이제는 온 집안이 윤석열 김건희 일당 때문에 정치검찰 일당 때문에 도륙당한 최소한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기소하고 구속해서 온 집안이 도륙됐으면 언급을 안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요즘에 글 올린 글과 또 어제 올린 상장 그 조민양을 조롱하는 참 악마 중에서도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최고 악질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짓을 하는 게 김건희인데 지금 앞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우리가 뛰어넣어야 되는 네. 전략도 필요하다. 김건희가 윤석열 옆에
잡혀 있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하받고 우스운 나라가 되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을 띄워놓는 방법, 김건희를 구속시켜서 서울구치로 갖다 놓으면 떨어지건디, 아니면 김건희를 윤석열이 해외로 보내든지, 아니면 김건희를 어디 지하실에 가둬 놓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 이 돈 안 주고 하니까 뭐 위트 나온다, 돈 주고 해야지, 이 성매매까지 부추기는 이런 여자, 우리 이명수 기자한테도 자고 가라고 얘기를 하던데. 송열 씨는 김건희 최은순 집단한테 엄청나게 신세를 졌고, 그 다음에 결혼 전 상태에서도 사실상 향응이라든지 뇌물 제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조남욱. 그건 뇌물죄로 고소했더니 오고 가면서 공소시효 넘었다고 처벌 그러니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미 깊숙이 영육이 지배당하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로 뗄 수 없고 우리 국민들 힘으로 어쨌든 경성열 정권이야 출범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그런 출범을 정말 저희들 눈으로 맞아야 되는 게 너무 믿기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일단 국민들 힘으로 일단 김건희를 수사하고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과 정치검찰 집단은 너무나 불공정한 집단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집단이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윤석열에 대한 경고와 김건희에 대한 구속수사를 동시에 주창함으로써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인데 무속인과 너무나 비리투성인 김건희 윤석열 집단에 지배받지 않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 경성열을 윤석열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김건희 최순 입단을 구속 엄벌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정권에서 손을 떼게 만들자.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우리 지식인들이 그래도 윤석열이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기대할 걸 기대하시라.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그 몸과 이런 것들 뇌물을 받으면서 접근해서 지금 동거 생활하다가 우리가 그걸 뇌물죄로 고소고발을 했더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못한다. 무혐의라고 안 했어요. 이런 잔데 대한민국 지식인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김건희가 윤석열 당선 이후에 보인 행보를 봐도 악마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마 보고 뭘 잘하라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악마의 본질은 잘못하는 게 악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마한테 잘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